안녕하세요. 오늘은 엉터리 집배원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밀리의 서재에서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함께 들으면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집배원 양반! 여기 뭐라고 적혀있구먼. 한번 읽어봐 주시구랴. 그것은 크리스마스 카드 어디에나 흔히 적힌 인쇄체 글자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30년 된 자전거를 끌고 우편도 집배오는 아저씨는 이렇게 매일 편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의 아드님은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엄마를 또 뵐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카드를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할머니는 글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글씨도 쓰지 않고 그냥 카드만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이 집배원 아저씨는 그 카드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지만 즐겁고 재미있게 할머니에게 아드님이 쓴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카드가 오지 않은 거예요. 상심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집배원 아저씨는 며칠이 지난 이후에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글이 빼곡하게 써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편지 카드 내용을 다 읽어주고 나서 또 선물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할머니는 다시 볼 수 없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던 그 언덕에 할머니 묘지가 또 생기게 되었고 또 어머니를 장례를 하러 온 아들이 그 편지함 속에서 자신의 편지가 아닌 또 다른 편지가 있어서 이 집배원 아저씨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집배원 아저씨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미소로만 대답했다고 해요. 이 집배원 아저씨는 선물까지 전해주었는데 자신의 딸이 자신에게 신으라고 준 양말과 함께 그 카드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하였고요. 아,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우리를 많이 많이 기다리시는구나. 또 편지 하나만 와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지금은 편지도 쓰지 않고 카드도 보내지 않고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하고 말지요. 따뜻함이 있는 오디오북 글이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번씩 드리는 게 어떨까요? 편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